아, 나 아까 꿈을 진짜 이상하게 우연히 꿨는데? 옛날에 고수 실황점 느낌이. 어, 잘생기셨네. 나이가 도사월이다 그랬죠? 네. 제가 들어갈까요? 아니면. 몰라. 라이디인데. 따져리. 옆에 가까이 앉으려니까. 너무 가깝죠? 너무 왔어요. 자, 짜리래. 안녕하세요. 추자연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혼해서 돌아왔네요. 결혼식은 아직 못 올렸는데 그 이제 혼인 신고를 마쳐서 정식 부부가 된 제 남편 문호동씨. 예, 중국은 저게 있어요. 네, 증에 만들어서 나와요. 다자고 소개. 안녕하세요. 추자현 남편 우효광입니다. 어, 한국말도 조금 하시네요. 우리 마누라입니다. 그런 거 보고 있죠. 그 알게 된 지는 한 5년 됐어요. 5년 전에 중국에서 드라마를 촬영하면서 이제 알게 됐는데. 아, 잘생겼어. 그때는 이제 좀 친구로 이제 편하게 지내다가 이제 어느 순간 남자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친구를 놓치면은 안 되겠다 싶어서 예, 완전히 결혼을 목적으로 제가 이제 딱 만났죠. 그러니까 추자연 씨가 네. 딱 잡은 거예요, 그죠? 일단은 어, 운동선수 출신이에요. 아, 아, 예, 수영이랑 탕후. 수영. 약간 국대 예, 예, 아프가 예, 됐어요? 예. 아, 몸 좋네. 아, 차인표 씨 이럴 때도 차인표 씨 같고. 오. 아, 이거. 아, 이거 약간 카메라. 네, 카메라 우식하셨네요. 카메라 샷. 아, 아 이거 뭐 광고야, 뭐야, 이거. 아우, 쪽소리가 크네. 아우, 네. 아우, 저 부럽다. 아이고. 나도 사랑해. 오. 사랑해 주세요. 아, 1월달입니다. 아, 올해 1월. 혼인 신고 왔나? 네, 저게 프로포즈. 프로포즈. 네, 혼인 신고하는 날 프로포즈 해줬어요. 아. 한국말은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이죠? 잘 예, 못하죠? 예, 잘 못해요. 아름답습니다. 아, 제주도. 어, 뭐야. 어? 어, 뭐야. 어, 뭐야. 첫 장면부터 영화야, 뭐야. 처음 봤을 때부터 좋아했지만.
지금까지 또 많이 좋아하고 또 앞으로도 많이 좋아할 거고 사랑할 거고 예쁘다 하고 있어요. 아, 했으면 좋겠다로 시작했다가 이제 진짜 캐스팅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바로 고백했어요? 아니면 제가 고백 안 했어요. 그럼 진영이 네? 어머, 오빠 좋다고? 오 전화 왔어. 오빠 나는 오빠가 좋아요. 라고 얘기하길래 너무 생각할 게 많더라고요. 갑자기 그렇겠다. 네. 갑자기 막 아빠 엄마 지나가고 야들 있었지 그것도 있었지 뭐 있었지 그다음에 미안하다 한 며칠만 기다려줘라 그냥 또 바로는 못 받으니까 미안하다. What went wrong. 며칠 있다가 답했어요? 다음 날입니다. 내가 먼저 좋아했으니까 쌓였던 거라 얘가 이렇게 오니까 안 갈 수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되게 깔끔하다. 엄청 깔끔해요. 혼자 사는데. 잠깐만. 뭐 이렇게 다 벗고 자냐. 몸에 자신이 있는데. 너무 가까이 오셨네. 깜짝 놀랐다. 아니, 저 일부러. 프로포즈 하려고. 뭘 빠뜨렸나? 뭘 찾는 거예요? 아, 제작을 하셨구나. 이게 아마 3개 정도 이렇게 나눠서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의미가 다 하나씩 있거든요. 네. 이게 저고, 경주? 이게 신영이고, 이게 정한이에요. 아들이 부르죠.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앉는 거죠. 신영을 이렇게 말아주는 그런 거예요. 카드 다른 건 없어? 카드가 안 돼. 뭐 없는 거 아니야? 못할 것 같아. 한다니까. 해보자. 그래. 장소라든가 이런 거는 제주도. 뭐가 좀 추억이 많아요. 저희가 진짜 많이 가요. 아 진짜 로맨틱하시다. Ladies and gentlemen, the next project. 이걸 다 보면 안 돼. 안 봐. 안녕하세요. 반대. 반대. 네.
되게 가볍다. 정통 아니야? 이거 뭔지 알지? 이렇게 딱 맞는 거 아니야? 안 맞는데. 그러네. 일라. 물 묻었다. 휴지, 휴지. 어머, 어머, 어머. 그리고 또 장난 좀 하신 게 오신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남자의 길을 걷고 있는 카레남 개그맨 김재호입니다. 카레남. 저는 개그맨 김재호의 아내 조유리입니다. 은행을 다녔었는데 아~ 처음에 결혼할 때 내가 진짜 결혼하나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개그맨과 결혼을 했구나라고 실감을 지금 합니다. 어머! 아, 네. 아 그래 저 텐션이었어. 우리는 나 몰라. 빨리 빨리. 내가 나를 봐도 멋진 소리며 저리 저 길령이여라 남자가 남자다워야 남자지 푸른 것단 멤버들이 아 그래요 예 선생님 기사님들 여기 시트콤이었죠 아 이용진 씨 지뢰를 보시고 지뢰를 보시고 약속합니까? 신랑 제 아내는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고 그리고 저한테는 되게 스승이자 그리고 멘토이자 그리고 최강의 빌런이자 그리고 가끔은 딸이자 그리고 여친이자 뭐 굉장히 복합적인 존재예요 저한테는 저한테 신랑은 솔직히 말해도 돼? 우리 신랑은 초등학교 5학년 알 거 다 아는데 말 잘 안 듣는 딱 5학년 저의 베스트 프렌드이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되게 용감한 남자라서 정말 좋아합니다 궁금하다 요거 매운맛, 순한맛, 약간 매운맛 어? 뭐가 좋아? 요거 매운맛 순한맛, 약간 매운맛. 어? 뭐가 좋아? 아니 근데 이거는 아침은 매운. 그냥 이걸로 먹으면 안 되나? 약간 매운맛. 그냥 이걸로 먹으면 안 되나? 약간 매운맛. 그래, 약간 매운맛. 왜 물어본 거야? 맛있겠다. 맛있다. 맛있어? 스프탕. 근데 이상하게 카레는 먹어도 질리지가 않는 것 같아요. 질리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 사람들이 저희 집 놀러 오면 카레도 안 했는데 카레 했어요? 집에 막 냄새가 막 배어 있고 청소기를 돌리면 웽 빨아들이는 바람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카레 냄새가 진짜 나요. 웽 나오면 어휴 카레가 배가지고. 맛있다. 맛있어? 참 저거 보고 있으니까 우리 이렇게 뭔가 싹 다니던 때가 계속 생각이 난다, 그죠? 비싼 거 살 필요도 없이, 그죠? 저게 짱인 것 같아. 나 저 제주도 해녀 좌석도 너무 좋아요. 아, 진짜 많이 갔다 진짜 오셨네요. 저 위에 쪽은 나 혼자 학생 때 모았었던 좌석들이 많고 이제 중간 저기 그 남아공에서부터 그이 밑에는 같이 다닌 거야. 그러네. 그렇죠. 저 남아공 소녀 저는 같이 간 다닌 거죠. 역사가 여기 있네요. 네, 저희 역사가 있어요 다. 결혼하면서 장모님한테 허락받으러 갈 때.
결혼하겠습니다 했더니 장모님이 그러면 앞으로 10년 계획을 A4 용지 4개 4장에 써라 하셨잖아. 진짜 보란 듯이 A4 용지 10장에 써갔었던 기억나지. 근데 대부분 거기에 내가 장모님한테 했던 약속들이 여행을 진짜 많이 다니겠다, 놀러 진짜 많이 다니고 이 나라 저 나라 많이 누비고 다니겠다, 원래 당신 꿈이 여행 작가였으니까 나한테 시집 오면 어떻게든 그 꿈을 이뤄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약속은 못 지켰지만 내가 그래도 당신 데리고 진짜 여행을 많이 다닌 것 같긴 해. 잠깐만, 내가 어디 앉아? 자기가 왼쪽 좋아하잖아. 응, 나 왼쪽. 그래, 왼쪽. 혹시 왼쪽? 진짜? 여기 앉아. 아니요, 밝으시고 아니요. 시작. 안녕하세요. 결혼 2주차 된 전진, 루이사 부부입니다. 부부입니다. 그래서 카메라 잡아야 되고 5초 유지해야 되거든요. 부부입니다. 긴장한 거 봐. 어, 이 수술하는 거 좋았어요. 아, 좋았어요. 저는 15년 동안 항공사 승무원으로 일했습니다. 아, 이분 인사가 나 여기서. 그죠? 와, 저는 뭐 아름다우시네 진짜. 너무 미인이시다. 네, 루이서 씨는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걸어다니는 천사. 이제는 하늘에서 일을 계속 했지만 이제는 지상계의 또 천사가 될 저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친구 같으면서도 또 엄마 같은 여러 가지 역할을 담당한 그러한 분입니다. 오빠는 든든한 남편이자 투정 많이 부리는 아들 같은 사람입니다. 아, 근데 두 분이 너무 잘 어울린다. 아, 예, 일산이죠. 아. 네. 아, 몸을. 일어날 거야? 일어나야지. 일어나야지. 뭐야? 아, 나 아까 꿈을 진짜 이상하게 응원을 꿨는데. 무슨 복권에 당첨됐다나. 되게 신혼의 어떤 뭐 특권 이것도. 어, 더워서 안 되겠다. 저기 가벼운 거 그거 덮으면 되는데. 다 열어? 다 열어? 어, 뭐야? 아. 아, 나 꿈 진짜, 아, 씨. 양친 하고 올까? 같이 씹는구나. 거의 일어나서는 같이 항상 씹고요. 네. 근데 일어나서는 물 세수만 하는 게 좋대. 그러니까. 나도 그러잖아. 어, 계속 같이 하시네. 피부가 진짜 좋으시네요. 해수는 되게 과격하게 하시네. 자기 농담 아니고 여기 물 장난 아니야 지금. 자기 샤워하는 줄 알았어 지금. 자기가 한 거야. 아 귀엽다 진짜. 나는 저 옛날에 자기 세수할 때 일부러 그러는 줄 알았던 거지. 어 맞아. 약간 나 귀여운 척 하는 줄 알았어. 근데 생긴 거 봤을 땐 되게 완벽할 것 같은데 약간 완벽하지 않아서 그게 더 귀여워 보이나? 생긴 게 완벽하게 보여? 좀 말려. 괜찮아. 이제 이러다 보면 마르지. 그래. 로션 발랐어?
발랐어야지. 나 바를 때 뭐 했어? 아, 구경했어. 집에 있을 때 약간 정말 엄마처럼 저한테 항상 저렇게 해서 이거 발라야지. 이제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아이.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아이. 나이 무슨 나 내가 무슨 마음 무슨... 아 또 발라줘요. 오. 아 땡 이건 싸대기인데. 싸대기인데.